어릴 때부터 왜 사는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삶에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. 그런데 이제 실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선 전 가족도 있고 그런데 가족들이 다제 생각 같지가 않고 또저 자신도 또 모든 걸 이렇게 다 베풀고 그러는 것도 저 자신도 쉽지도 않고 또 상대적으로 또 애들이나 와이프는 아직 조금 더 준비가 덜된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은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먼저 어느 정도 베풀어야 되는지. 근데 이제 질문이 좀안 맞는데 예. 왜 사느냐? 왜 사느냐? 베풀고 산다. 그건 답이 아니야. 왜 사느냐? 그냥 산다. 이게 답이야. 아시겠어요? 사는데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. 자기가 오늘 저녁에 이유 없다고 죽을까 살까? 사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해. 이유가 있어야 산다. 그렇지 않아요. 사는 거는 이유 이전에, 여러분들 태어날 때 이유가 있어서 태어나나, 태어나나, 그냥. 태어났어.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먼저 있고, 이유 찾는 건 나중에 있어. 존재가 먼저예요, 언제든지.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, 왜 사느냐라는 의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. 왜 사느냐? 그냥 산다. 굳이 질문하면 그냥 산다. 그래도 자꾸 더 물어 뭐. 안 죽어서 산다. 왜? 사는 게 문제야, 이 말이야. 그럼 두 번째, 어차피 사는데 지금 안 죽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, 그죠?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냐? 어떻게 해서 그냥 욕심부리고 살 거냐, 베풀고 살 거냐, 즐겁게 살 거냐, 괴롭게 살 거냐, 도와주고 살 거냐? 이거는 어떻게에 대한 답이에요. 왜가 아니고. 어떻게 사는 게 좋냐? 그냥 욕심부리고 사는 게 좋다.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되고, 베풀고 사는 게 좋다. 그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. 근데 핵심은 그래요. 그런 거는 부차적인 거예요. 베풀 거냐, 안 베풀 거냐, 부차적이고. 즐겁게 사느냐, 괴롭게 사느냐, 이게 관건이에요. 살다 보면 괴로울 수 있대, 있어요, 없어요? 좋아요, 안 좋아요? 즐거운 거는? 좋지. 누구나 다 즐겁게 살고 싶어요.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즐거우냐? 또 이렇게 봐야 돼요. 그러니까 베푸는 게 오히려 즐겁다. 해보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사는 게 괴롭다. 이런 거면 이제 베풀고 살면 되고 나는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즐겁다면 돈 받고 살면 돼요. 도움을 주고 사는 게 좋냐, 밖에 사는 게 좋냐 이런 건 정해진 게 없어요.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럼 그러는 말씀.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. 자기 좋은 대로. 그러니까 나는 베풀고 싶으면 베풀면 되는데 한 집에 같이 사는 마누라가 반대한다. 그러면 베푸는 데는 즐겁지만 마누라하고 싸우는 건 괴롭잖아, 그지? 그럼 그둘 중에 타산을 해가지고 뭐 싸우는 괴로움보다 베푸는 즐거움이 더 크다 그러면 마누라 신경 쓰지 말고 베풀면 되고 베푸는 즐거움이 싸우는 괴로움보다 더 적다 하면 베푸고 싶더라도 뭐 해야 된다? 안 베풀어야 돼요. 마누라하고 타협을 해야 돼. 한 집에 사니까. 그게 삶이에요. 정해진 게 없어. 윤리 도덕적으로 자꾸 정해가 인생을 살면 안 돼. 마누라와 같이 살면 부부간에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. 누가 옳고 그런 게 없어. 그러니까 조율 안 하려면 혼자 살아야지. 같이 산다는 거는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혼자 사는 존재하고 같이 사는 존재는 존재가 바뀝니다.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내가 남자가 혼자 산다. 그러면 오늘 이 여자하고 커피 마시고 내일은 저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이래 되죠. 근데 결혼을 딱 하면 그렇게 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. 왜안 되노? 나도 사람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. 그럼 그건 결혼할 자격이 없는, 같이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. 여러분들은 결혼해도 돼요? 안 돼요? 되죠? 근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면 돼요? 안 돼요? 안 되지? 근데 나도 남자인데 왜안 되노? 이러면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럼 머리 기르면 되는 거예요.
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. 결혼을 했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부인과 뜻을 맞춰서 살아야 돼. 네, 좀 길어서 죄송한데 제가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아까 뭐 당장 이제 저희 지금 숙모님께서 병원에 계신데 그 뭐 꼭 뭐 숙모님 예를 아니더라도 그 이제 병원에서도 막 거의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산소호흡기 달고 이제 한 한 달, 두 달, 세 달 뭐 이렇게 사는 예. 사는 동안에 아주 고통스럽고 그렇다 그러면 예. 산소호흡기를 계속 빨리 떼드리는 게 좋은지 아니지 그것도 가족이 회의해가 예. 회의해가 뗄 건지 말 건지 의논해가지고 예. 전부 다 가족이 떼자 그런데도 의사가 병원 규칙상 못 된다 못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가족이 다 동의하면 그 다음에 의사한테 요청을 하면 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의견이 다르면 의사가 못 떼요. 그것도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가 지금 결정할 거 아니에요. 내가 떼고 싶으면 가족을 모아가 의논을 하는데 가족이 다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또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럼 의사가 우리 병원에서는 규칙상 못 뗍니다. 이러면 떼고 싶어도 못 떼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러니까 그거는 왜니 어떻게니 문제가 아니라 의논을 해서 솔직히 아파있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. 왜? 그 누워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기 때문에. 그 의논해서 하시면 돼요. 예, 고맙습니다. 네.